김동우입니다. 사실 어릴 때부터 관심이 많았어요. 어릴 때 아버지가 보여주신 다큐멘터리가 있었는데 그걸 본 이후에 좀 빠졌어요. 원래 제가 멸종위기 동물들을 만들어서 알리고 있었고 최근에 작업한 게 이제 상갱이었어요. 다들 뭐 처음 들어보신다고 하더라고요. 그걸 듣게 돼서 얘도 좀 알리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하게 된 것 같아요. 상갱이라는 동물이 알려지고 난 뒤에 개체수의 한 90% 정도가 줄어들었어요. 대부분 다 이제 정치망이라고 하죠. 그물에 걸려서 혼약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한 해에 한 4천에서 5천 마리 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. 많은 분들이 상갱이 다 알게 되고 인식이 좀 바뀌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앞으로도 멸종위기 동물들이나 다른 동물들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알리고 홍보도 하고 작품을 통해서도 알릴 건데 꾸준하게 활동은 할 것 같습니다. 저희 정우종과 빅토 플렉트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. 감사합니다.